남아있는 카드 그라가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농심 앞라인이 좀 부실하니까 캐넨 예전에 그웬 상성 픽으로 나왔었죠. 네. 그리고 코르키의 일종의 카운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게 유미가 활용될 때도 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요즘 잘 안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만 잘 해결해주면은 농심도 할 만한 포인트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애매한 구도에서 케넨한테 그냥 진입각 보라 그러면 되게 까다로워 보이죠? 뭐 아군이 연계가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올라왔는데요? 맞았어요. 매혹이 상당히 위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프레디프리오는 언급하신 것처럼 뭐 다먼기아, DRS, T1 이렇게 연이어서 2라운드를 좀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상대가 와드를 깊이 박았으니까 근처에 없을 거다. 근데 이거를 케넨이 뭐 궁 쓰면서 호응을 어떻게 잘하면 아니면 코르키까지 부르고 약간 달려드는데요. 네. 날카로운 손들 잘 꽂혔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올라와 섰을 때 스킬 적중이 됐죠. 그러면 네. 도착할 수 있나요? 근데 달려 기절 비리 도착. 예. 코르키가 약간 크게 한 입만을 한번 외쳐봤는데 탑도 진짜 캐넨픽이 근데 절묘합니다. 약간 이것저것 배내가지고 프레디 프리온 그래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승부수 달려들어서 사르타 맞췄고 달려들어갔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닿질 않아서 조금 애매하게 됐죠? 훌링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이거 뭔가 해야 돼인데 날카로운 손이 바느질을 좀 찔러봤는데 오공이 일단 활용되면 돌릴 수 있어요? 돌렸어요! 그리고 퐁퐁이 와 됩니다! 또 만들었네요. 그웬이 11레벨 캐넨 10레벨 그리고 코르키가 애초에 폭탄 배송이 없는 타이밍이면 프레디 프리온도 할 말 있거든요. 비리 아랫도에 허전하군요. 그리고 엄티가 상황에 따라 유미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누가 어떻게 유미 요공조 어디 보나요? 지금 약간 스킬샷 사운드 중요한데 철령 쪽에 쭉쭉 철령 쪽에 요공 묻겠고요. 엄티가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야. 엄티 들어갔죠. 근데 케넨이 탈진했는데 들어왔어요. 탈진이 들어가긴 했고 근데 간다 제거 됐고요. 예 밀리죠 뒤로 밀리죠. 비트에서 싸움에서 이제 밀고 유미가 죽어 유미가 죽으면 죽으면 이거 그래서 아예 안 되죠. 연이어집니다. 농심이 여기서 힘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탈진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너무 소용돌이가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유미가 길을 잃었어요. 아니. 나 죽었다. 이것저것 다 나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령을 통해서 농심 레드포스는 미드도 언제든 밀 수 있고 드래곤즈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캐넨의 약점 사이드 관리가 어렵다. 이때. 이런 건 의미 있게 만들 필요가 있죠. 네, 선택과 집중. 다시 돌려야죠, 데워야죠.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그럼 이제 다른 쪽은 어디가 결여된다는 얘기라서 원래 그게 불리한 쪽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고속도로가 좀 아프긴 아플 거예요. 데워도 안 되는 건가요, 뜨겁게는? 뜨기네요. 집이 좀 넓어졌네요. 그러면 프레디 프리온도 한 번 더. 이것도 돈이 꽤 커서 헤나의 그 줄타기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미드 쪽을 한 번 더 진격합니다. 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건이 뒤로 돕니다. 여차하면 다이브 앞바까지 넣으면서 밀겠다는 거니까 역으로 라바가 옆에 달려가서 매우 질합니다. 그냥 밀기만 해도 맞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운영의 틀이에요. 예, 그렇죠. 코르키와 케넨이 막 팍팍 포탑에 때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 버리면 이러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스킬샷 싸움이고 유지력은 양쪽 다 또 힐러가 있고요. 예. 이제는 농심 턴인 것 같은데요. 예, 폭탄을 들고 있을 때 좀 더 결단 내려야겠죠. 그리고 농심도.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일단 치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폭탄이 있으니까. 농심이 너무 자리를 잘 잡았어요. 오건이 뒤로 돌리라는데. 어떻게든 살살 각을 보고 있지만 이게 뭐 강타 싸움으로 가면 애매하고 그리고 폭탄 들고 있을 때 승부를 봐야 돼요. 농심 레드포스 그 미드 라인도 너무 기분 나쁘고 프레디프리온 농심은 그냥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바로 그리고 드래곤 맞았어요. 스킬도 뺐고요. 폭탄에 들고 있을 때 좀 더 승부를 봐요. 자 그래도 한타 저도 한타는 몰라요. 모건이 앞라인 잡아주면서 이거 밀고 나가면 프레디프리온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라바 살아가면 라바가 한번 저만한 뽑았고요. 아직은 안 돼요. 한번 배옥 그래서 역할하 들어가면서 정조전 다음에 크게 안 되어지면 와 이거 더 잡힐 뻔했는데 농심 레드포스 근데 좀 잘 조심한 것 같아요. 이게 더 들어갔으면 코르키가 역으로 퍼볼 수 있는 각이라 이거 특급 폭탄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빠듯하죠 이게. 예
그 미드도 압박을 되려 하고 오겠네요. 와 프레디 뿌리온 이 욕심. 프레디 뿌리온 아니었어요. 상대 곧가로 또 털어먹었죠. 네, 프레디 뿌리온 오늘 뭔가 다릅니다 진짜. 자 보관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다 왔죠? 안돼요 그 외에는 안돼요.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폭탄 들고 기다려. 갑니다. 좀만 기다려. 근데 드래곤이 기다려야 돼. 근데 드래곤이 끝나요. 드래곤이 왜 기다려? 기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열받은 농심에 일자로 일자로 그거요. 열받는다. 안면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돌진. 전면 돌진 보스리언. 엄티가 일단 코르키 막아주고 있고요. 엄티가 다 돌렸어요. 지금 오구마 코르키가 엄장군에게 엄장군에게 막혔어요. 지금 폭탄 왔던 거죠. 아니 이거 개나오라요 엄티. 야 이거 프라이드 뿌리언. 아니 지금 오공이 한나 제거. 아니 농심에 보스. 결국 에이스가 뜰듯합니다. 아니 방금 하다 전술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요? 프레디 뿌리온! 프레디 뿌리온! 프레디 뿌리온! 그럼 우리의 중후반은 누가 담당하는 거였어? 폭탄 배송! 아리가 들어갑니다! 학살 중입니다. 이거 상대 본스 앞에서 안 멈춰요. 더 갑니다. 자 여기 깃발 뿌리나요? 1라운드의 마지막에 승리로 탈식이 됩니다. 요구토 꽂나요? 야! 프레디 뿌리온! 실패 제거하고! 아니 여기 빨대를 제대로 점거. 결국 넥서스 결국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비닐 버튼 있습니다만 넥서스가 방해됩니다. 시리즈 미드가 툭툭 쳐봐. 나 태연 해봤어. 피가 깔아줄게. 아 코르키 발대 맞았다. 야 태연이 걸었어. 타워줄게 타워줄게. 아 따져봐. 먹기 있어. 먹기 있어. 나 타워 치면 될 때 타워 치고 싸움 걸자. 타워 치고 싸움 걸자. 기다려봐. 타워 깨자. 나 캐치 들어온다. 앞라인부터 봐봐. 그왼 봐줘. 비행고 이겼다! 나이스! 매우 기초 나이스! 박고성 나와! 네 박고성 일로 나와! 고생했어 나이스! 이겼다! 고생했어. 정말 순수하게 즐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대0 프레디 뿌리온의 승리입니다. 역전승. 네 진짜 한판 뒤집혔죠. 25분 이후에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 그래프를 유지시켰었던 프레디 뿌리온의 역전 전투가 결국 경기까지 이렇게 뒤집어놓으면서 2대0으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프레디 뿌리온 2대0으로 농심을 잡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게 됐군요.